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폭스 플러그인 겟 스무스 부티크 모델이고 얘는요 그냥 앰프예요. 앰프 모델인데 이펙터이죠. 사운드를 내게 해주니까 밖으로 끄집어서 사운드 변형도 가능하고요. 얘는 안에 보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거 그냥 열어서 보여드려요. 네, 어차피 열 거니까. 네, 건전지 두 개 포함이고요. AAA 조그만 건전지네요. 네.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네, 각도를 조정해서 할 수 있고요. 얘가 지금 3예요. 복스 3. 네. 앰플러그라고 부르네요. 네, 이게 지금 3까지 나왔는데 이 전 모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요즘 귀찮아서 안 꺼내긴 하는데 여기 게인, 톤, 볼륨, 그리고 FX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게 그냥 딱깍딱깍이네? 딱깍딱깍? 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 있고요. 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 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억스 단자도 있고요. 여기 헤드폰 단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열쇠고리 걸 수 있게. 네. 기타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무게 한번 재볼게요. 무게를 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짠. 아하하! 40g. 아하하! 네. 자, 그럼 부티크 모델 복스 앰플러그. 여러분,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첫 판부터 아크로바틱 시전. 네, 자,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네, 이게 네.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네. 그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연결을 여기다 했는데 그러면 기타를 못 꽂아갖고 폴리춘에다 연결해갖고 그러는데 네. 이 오늘 앰프로그 3인데 이 폴리춘도 3네. 네, 아 3의 향연이죠. 네, 3E 앰플러그 이 모델에서 기타로는 다섯 종류의 사운드가 나와 있고요. 베이스는 두 종류의 사운드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오늘 들려드릴 사운드는요. 복스에서 부티크 앰플러그 5종 중에 하나. 네. 부티크.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앰플러그 모델. 앰플러그라는 이런 기타에 바로 꽂아서 쓰는 네. 이 앰플러그의 모델이 최초가 2007년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3까지 쭉 와서 3는 2024년 올해 1월에 그랬던 것 출시가 같기도 됐습니다. 하네. 옛날에 네네. 2006년도인가 우리 7년도에 JPD 처음 봤을 때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중간에 저는 이제 앰플러그 2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중간에 산 거라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앰플러그를 저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음악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인데 네네. 생일이야. 생일이야. 줄 게 없어. 그럼 무조건 앰플러그 사서 줘. 가성비 진짜 10만 원 안짝으로 네. 뭐 소고기도 뭐 네. 60만 원 기타 치는 친구니까 뭐 이펙터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기도 하고 좀 좋은 이펙터 사주려면 돈이 안 돼요. 이상한 거 사면 또 안 쓸 거고. 아, 안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면 네. 그렇게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런 네.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선물용으로 진짜 좋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연습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네. 가져다니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최적화된 네.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 또 뭐 베이스 치는 친구라 그러면 베이스 전용 앰플러그도 있으니까 그 네. 그딱 선물하면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릴게. 앰플러그 2까지는요. 네. 베이스에만 이제 메트로놈에 리듬머신이 추가가 돼 있었고 저 기타 앰플러그는 없었어요. 없었고 네. 뭐 이펙터 조금 있고 네네네. 뭐 그 정도였던 그리고 것 같아요. FX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탭이 달려 있어요. 아, 그래갖고 딜레이나 이런 걸 좀 네, 조절.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스피드 조절도 가능하고 한데 네. 그냥 나는 자체 그냥 네, 들어 있는 그걸로 그냥 붙박이 이펙터. 네, FX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앰플러그 2까지는 이제 모델이 많아요. 지금 여기 지금 부티크 모델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뭐 메탈 모델, 맞아요. 뭐 H30 크런치 모델, 있고, 클린, 네 클린 블루스 모델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드라이브 모델로 샀는데 아하. 얘는 부티크 모델인데도 클린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투 채널, 네 투 채널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클린 사운드거든요. 클린과 그리고 옆에 여기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델, 드라이브 사운드. 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네 개 이렇게 그게 굴리는 있네. 노브가 있어요. 이 하나는 게인 양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건 톤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건 볼륨이에요. 세 가지가 메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FX랑 리듬이 있어요. 요건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네, 딸깍딸깍. 딸깍딸깍을 네, 오. 딸깍딸깍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꾹 누르면 리듬으로 바뀌고요. 바로 리듬이 플레이가 됩니다. 눌리기도 네, 하고. 눌려요. 그리고 이제 꾹꾹 누르면 리듬이 켜지고, 꾹 누르면 다시 리듬이 꺼지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딸깍딸깍 하면은 리듬이 변화가 되고. 야, 지아 양눈 좋다. 네. 이거 다 읽어줘, 그게? 좀 보이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와, 큰일 났네, 이거. 와, 당연한 게 되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이, 네, 뭐 누구나 오죠. 네. 그래서 꾹 눌렀을 때 리듬이 변하잖아요. 리듬으로 변한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요. 볼륨을 할수 있고, 리듬의 볼륨. 네. 그리고 여기 탭으로 리듬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탭 템포가, 네, 탭 템포가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달렸네. 전원 밑에 탭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꾹 누르면 리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한번 누르면요. 이펙터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순서대로 이제 FX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FX의 양 있잖아요. 그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딸깍딸깍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확확 변하진 않고 되게, 조금씩. 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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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게 길어져요. 네. 근데 뭐탭 템포로 하면 되죠 뭐. 네. 그리고 그 스피드는 탭 템포로 가능해요. 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우선은 클린 톤은, 클린은 넘어가고 드라이브 톤으로만 제가 봐드릴 텐데, 지금 볼륨 조절, 네,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에 톤. 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게인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드라이브에 톤, 게인, 볼륨 조절하시고 내가 드라이브 원하는 사운드를 맞춰졌다 그럼 그냥 연습하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FX를 한번 네. 봐볼게요. 한번 딱딱 누르면요. 플러스. 코러스를 하면 플러스 양이 줄어들죠. 충분한 양까지 네. 들어가네요. 좋다. 네, 그리고 한번더딱 누르면요. 딜레이요. 근데 딜레이가 지금 너무 타임이 멀죠, 길잖아요. 그럼. 네. 탭으로 딜레이의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딸깍딸깍 하면요. 리피트가 네, 되거든요. 리피트가 길어지죠. 예. 그래서 또 밑으로 쭉 하면요, 리피트가 짧아져요. 아, 몇번안 올리네. 없어졌죠.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좀 하면은 그 정도 하면? 네. 이 정도 딱 네. 되네. 딱 이러죠. 그래서 딜레이 양을 정해놓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딸깍딸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딜레이로 왔을 때이 양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로 만질 필요는 없죠. 그리고 한번더 하면요, 리버브. 오. 리버브의 양도 여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없다. 그리고 리버브 양을 더 늘려. 네. 리버브 양을 줄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오프 되고. 근데 그냥 드라이브만 달리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없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톤. 그리고 그쵸. 연습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클린톤이나 생톤으로 하시기엔 너무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런 네 드라이브감 좀 주고, 그리고 이펙터 FX 좀 넣으면 훨씬 연습할 맛이 난다고 맛이 나죠. 해야죠. 예. 근데 할 때마다 앰프에 끼고 하기에 번거로우니까. 복스가 명각인 명가네요. 그 딜레이나 리볼브가 참 기분 좋게 딱 설정돼 있네. 네, 딱 기분 좋은 양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탭과 이 클릭으로 저희가 다 조절이 만들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원래. 2에는 없었단 없었어요. 말이에요. 맞아. 네. 근데 지금,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끝. 그쵸. 아, 그리고 FX가 근데 있었는데, 뭐 이렇게 탭이 있거나 하지 뭐야 않았어요. 붙박이 그냥 그렇죠, 이펙트에. 그렇죠. 그래도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한 번 더 누르면 딜레이 리버브 있었으면 좋겠다. 아 같이 네. 딜레이랑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누르 하나만 더 넣지. 그럼 진짜 공간계 이것만 있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딜레이랑 리버브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으로 네.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3S 추가된 게 리듬 머신. 오호 네. 베이스에만 있었던 게 맞습니다. 기타에도 왔습니다. 메트로놈 포함해서 리듬 종류가 9개예요. 오, 무려 꽤 되네요. 뭐 락 버전, 블루스, 뭐 팝 1, 2, 3, 네. 재즈, 펑크, 메탈까지. 오호.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노브를요 꾹 눌러주시면 시작이다. 네. 탭으로 네. 탭으로 오. 스피드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볼륨. 오. 드럼 오. 볼륨. 오. 이제 드럼의 종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빠르지? 한 번 더 바꾸고 한 번 더 넣으면 어려운 거로 재즈다,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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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더 넣으면 펑크. 그다음에 다음은 메탈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메트로놈. 오. 네. 꾹 눌러주시면 꺼지고. 네, 꾹 눌러 꺼지고. 자 이렇게 조작법은 네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어저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정리를 아주 잘하셨군요. 네 간단한 조작법과 그리고 사운드도 되게 은근히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저희가 PA에 연결을 해놔 있는데 헤드폰으로 들으시면 꽤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음장감도 쫙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이나 톤 조절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개인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엑기스로 그냥 까메오로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좋다. 클린의 코러스? 네, 이게 톤입니다. 여기에 코러스. 뭐가 그리워? 자,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줄평 주시죠. 그 아까 했던 말씀 드려드리죠. 아날로그 감성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연습 애벌레라고. 연습 애벌레. 네. 연습 애벌레 내 기타에 장착. 좋다. 이렇게 그냥 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많으면 좋다고요? 네. 이 기타 저 기타 다 꽂아놓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 베이스용도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운드별 네. 종류가 그러니까 종류에 내 종류에 맞는 내 네. 사운드 내가 내고 싶은 사운드에 맞는 그런 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대 몇? 8.5 7.5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높은 점수를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사운드도 부티크 뭐 네. 사운드도 굉장히 좋았고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복스 부티크와 함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 같은 복스인데요 좀 다른 종류의 사운드를 좀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 거는 시꺼멓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크기는 똑같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임.